자, 오늘도 이어서 해보도록 하죠. 일단 늘 했던 듯이 휴식. 만화가 거덜이나 보겠으니 거지같은 멜로다크 전번 잡겠다고 그냥 이빠이 세게 때려가지고 휴식? 꿈꾸거나 그런 건 없나 이번엔? 없구만. 51일째 벌써. 좀 있으면 두 달이라 돼가는데, 잠깐, 추러스가 보석바가 된 지가 벌써 두 달 가까이 된다는 거야? 어이 불쌍해라. 자, 그러면은 일단 나는 가던 대로 내려가면 되겠는데, 애들 장비가 이 상태로 괜찮을라나 지금. 에메크는 저기 노떼 와가지고, 응? 주신 이름 붙여가지고 이건 지팡이다 하면서 그냥 애들 후드려 패고 있는데 괜찮겠지? 옷 같은 것도 따로 손댈 것도 없고, 엔더는 하도 각을 봐가지고 어떻게 손대기가 정말 힘들고, 굳이 손을 댈 수 있겠다면은 그나마 내일인데, EJ 이걸 참 잘 써먹고 있단 말이야. 딴 것도 한번 써볼까? 도경도 이런 거? 짱 세네. 근데 속도를 너무 떨구고 양손. 대용이라고 돼 있는 거 봐서는 정말 용잡이 칼인데, 드래곤 슬레이어 이런 느낌이고. 그래도 한번 써볼까? 새로 들어온 거 한번 써보고 안 되겠으면 다시 이제 끼고 하는 거지 뭐. 오케이, 이대로 한번 가보자 그럼. 이게 맞겠지 근데? 혹시 뭔가 세이브 한번 해두고. 파티는? 모르겠다. 내일 뺀 상태로 프랑 넣어가지고 조율 좀 줄인 상태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잘 도망가니까, 잘 도망갈 수 있으니까 가보자.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 길이었더라? 여기지. 아이 갈게요. 아이 가게 해줘. 아이 도망도 못 가냐? 막고 시작하는 건 좀 그런데. 로드 할까? 기분 나쁜데? 오케이, 이번엔 안 걸리는구만. 그리고 요요요요 자고 있는 우리 조상님들 무난 인사를 한 번씩 싹 드리면서 다져줘야 되나? 아 근데 너무 많은데 진짜. 갈 길은 멀고. 아, 너네 싫어. 얘네한테서는 도망 잘 가겠지? 아 얘 왜 이러니 오늘. 너무 아프고. 어휴, 가다가 벌집 되겠네 이러다가. 최대한 만원 아끼고 싶은데 안 되는데 이러면. 휘 아파라. 또 내려가. 무사히 내려갈 수 있으려는 건 모르겠는데. 일로 가서 여기지. 묘지 많아. 그리고 저 시뻘건 거 뭐야? 너무 무섭다. 아 얘네 센데? 센데? 오케이 다행이고. 이제 여기였지. 여긴 아마 요 방을 처리하면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고.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또? 아니야, 애껴도. 이 밑에 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이쪽은 끝을 낸 거였나? 아 기억이 안 나. 한번 보자. 아유, 방 구경 좀 하려니까 뭐, 아유, 그릇 같은 놈들. 녹슨 무기 이런 건 필요 없고. 아따 방 넓다. 누가 봐도 요 문양도 있고. 아니 일세 맞겠지. 가는 길부터도 되게 험해 보이는데. 맞을 거야. 긴 나선형 모양의 계단 통로를 내려가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내려갈 때마다 천장은 높아졌으니 대지에 잘려나간 바닥을 걷는 듯한 느낌이다. 넓게 되놨네. 그리고 계속 걸어간 끝에 줄지어늘어 선 기둥이 있는 큰 방에 간신히 다다랐다. 천장은 훨씬 높았으니 어둠 속에 있어 보이지 않았다. 커다란 방 북쪽에는 파렴의 꽃잎 문장으로 장식된 이상하리만큼 커다란 대문이 있었다. 아, 문이었어 이게 지금? 이 문 건너편엔 지금까지 만난 누구보다도 강력한 존재가 있다. 준비는 되었는가? 고! 문 맞아 근데? 문 너머에는 광대한 입방체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사방벽은 완전한 평면에 기하학정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닥에 놓인 테두리 안쪽으로는 모형 정원이 있었으며 미니어처로 된 세계 지도가 만들어져 있었다. 아, 박물관인데 그냥? 모든 것이 무섭다 할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만호로 만들어진 상맥, 수정이 흐르는 강과 바다, 은세공 숲,
금세공으로 만들어진 도시. 뭐 진짜 진시황 뺨치는 그런 느낌 아니야? 다 뜨길 뭔데 그냥. 압도적인 권력이 부장품을 만들어낸 것이다. 방 중심부에는 묘소 주인의 묘가 있었다. 돌로 만들어졌으며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이것만 긁어가도 저기 몇 대는 살겠다. 다가가 뚜껑에 손을 대었다. 좋았어요. 하지만 관속은 비어있었다. 약간의 먼지만이 남아있을 뿐. 다 풍화되고 그래가지고 백골마저 없다 이런 건가? 아하하하, 부활의 때가 왔나니. 기다리고 있었구나.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깨닫고 보니 현실의 사각 귀퉁이에서 어둠이 솟아나왔다. 무대장치 기가 막히고, 시도는 한 번이 아니었고 후보자도 한 사람만이 아니었다. 허나 여기까지 온 것은 그대뿐. 짐은 그대를 축복하리라. 좋은 축복 맞아? 사랑스런 후손이여, 그대의 고난, 모든 희생은 짐의 후계자를 뽑기 위한 의식이었노라. 짐의 이름은 타이터스, 세계를 총괄하는 자. 짐은 다시 대지를 활보하여 선과 악을 행하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구세계와 신들을 멸하는 것이다. 정말 꿈이 크시구만. 그리하여 왕은 귀환하고 제도 재건의 예언이 성취되리라. 짐을 받아들이면 힘과 영광을 약속하리라. 왕 할 수 있어요? 일단 거부하면은 뭐 좀 더 대화가 있나? 근데 제일 구미가 땡기는 건 이건데. 응? 저기 신전 어머니 모시고 그냥 한번 떵떵거리고 싶은데. 받아들이고. 아, 세이브 안 했지 참. 거부하고 대화가 더 있는지도 보자. 그의 야심을 실현시키게 할 수 없다. 당신은 거부했다. 어리석구나. 이미 제국은 지상에 부활하고 있거늘. 그대들은 지상에 짐의 제국의 기억을 옮겨놓았느니라. 유물을 발굴하여 이 세상 아래 두게 해줬지. 신을 죽인 자의 사상을 복구시켰으며 통일의 꿈을 떠올리게끔 해주었노라. 국가는 형체가 있는 게 아니니라. 백성의 인식 속에 세워져 있는 것이니라. 지상의 백성들이 과거 제국을 꿈꿀 때 거기에 제도는 되살아나는 것이니라. 오, 진짜 대왕님다운데? 어느새 어둠이 바로 가까이까지 다가가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염은 포도는 따야 되는 것이 운명. 수확을 거부하는 보리는 존재하지 않으리라. 운명은 피하는 것은 안 되느니라. 어우, 자세가 또 불편하게 저러고 있어, 야. 손가락에서는 레이저 포인트가 나오나? 멋지다. 어둠이 형태를 이루었다. 하얀 머리와 강대한 마격을 몸에 걸치고 장대한 검을 든 왕이 눈앞에 춤을 추듯이 내려온다. 회복할걸. 자, 그럼 어디 버프는 걸고 시작해야겠지. 뭣도 모르고 있는 힘껏 내길 쳤다가는 내가 그냥 도쪽에 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너무 많다. 영창도 걸어야 되잖아. 그러고 보니까 이제 일단 결계 쳐. 엔다 스피드 올리자. 아니지, 그냥 같이 이거. 아, 이거 안 되는구나. 가속. 내일은 땡땡이지. 땡땡. 팔이 마비되어 움직이지 않는다? 그대 수중에 짐이 만들어두었던 비석이 있을 터.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는가? 비석이요? 내 수중에? 니 뭐하는데? 방울이 한번 더 눈을 피고 속도도 한번 더 올라가나 모르겠네? 땡땡 이번엔 성공하자. 저기 홀리지 말고 좀. 빛의 실화가 섬뜩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아, 비석이 저기 악세사리 말한 거였나? 대기가 휘감겨 속박한다. 아, 이러지마. 그것들은 힘을 지닌 네 왕을 사로잡고자 만들어진 것. 그대 따위가 거역할 수 없다. 지금 이게 되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거야? 싫은데? 그렇지, 쟤도 버프 건다. 그래도 이번엔 땡땡이 잘 됐고. 나도 영창해.
그리고 어쩔까? 방패 주문이 아까 되긴 했었나? 너무 대충 봤네? 아, 한테 때길 봐. 격투. 내일은 또 땡땡이. 아, 에리야. 시간이 멈췄다. 그대는 작은 욕망과 호기심, 여린 마음 탓에 그 비석이 흘린 것이노라. 흘린? 홀린인가? 그것이 사람의 수겁이기에. 오, 많이 세게. 너무 아프고. 저 풀어줘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돌덩이인데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했었어야 됐나? 저거 어쩜 좋아? 나 여기 너무 일찍 온 것 같은데? 땅 방법을 찾으러 가야겠는데, 이러면? 아, 조상님들 다 찾으러 가야겠네, 이러다가. 내가 뭐하냐? 정신 차려, 야. 잠깐, 저걸 내가 뭘로 풀어줘야 돼? 정신 못 차려. 특수 아니지, 만능약이면 되겠지? 쓰고. 잠깐, 다음 거에 뭐 맞으면 큰일 나는데? 너 그렇지. 일단 나 살고 봐. 청금석을 또 왜? 영혼이 묶였다. 이것은 짐이 부여한 운명. 먼 옛날부터 일이 되도록 정해져 있던 것이니라. 정신 차려. 어메! 다행이다이. 역장 쓰고 격투 한번 받고. 잠깐, 나 돌덩이한테 또 뭐 당할 거 있나? 지금 내 턴 지나지 않았나? 계속 반복되나 설마? 노래는 또 왜 껐대? 불안하게? 노래 좀 켜줄래? 이러지 말지? 갑옷불리. 옳지. 속도 반감? 야! 쉣. 너 지배당한 상태 아니라고 뜨지 않았었냐? 일단 치유 한번 돌려봐. 또 때려봐. 아, 집에 내 계속?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쓸모가 없는데? 게임 맨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더 쓸모가 없는데? 무지하게 발목 잡는데? 큰일 났네? 아, 나 짱 세고? 패배. 모든 걸 맡겨라. 세계는 그대의 것. 네스와 시와 대하신전군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을 틈타 새롭게 역사의 무대에 올라온 세력이 있었다. 뭐 배드엔딩으로 넘어가는 거야 뭐야? 이끄는 수화의 수는 적었으나 교묘하게 싸움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하고 지배지역을 넓혀갔다. 퍼져가는 전란을 틈타 유목민의 침공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들은 고 제국의 재흥을 부르짖으며 사람들의 지지를 모았다. 그 지도자의 이름은 에메크. 아, 출세했어. 후에 패왕이라 불리는 인물이다. 이런 엔딩 싫은데? 팁! 저기 돌 처리하는 법 좀 알려줄래요? 네 개의 돌은 어딘가에 버리는 게 좋을까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저기 알아볼까요? 진짜 용왕 같은데 버려야 되나? 조금만 있으면 클리어네요. 힘내세요. 힘 나겠냐? 용케 여기까지 어떻게 안 걸리고 왔는데. 여기 이 동네 사는 친구들이면 뭐 좀 알고 있지 않을까? 근데 느낌표 뜨는 게 없어가지고 모르겠단 말이야. 일단 여기도 한번 세이브는 해두자. 잊지 못하는 돌. 세이브. 다시 마을 가봐. 아, 근데 저기 다시 느낌표 뜨고 자식할 게 없구나. 지금 이 파일에서는 아직 가서 뭐 당한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아, 잠깐만 세이브 했으니까 다행이다. 자, 로드 다시 이쪽으로 와서 할 게 아니라 내려봐.
아래층으로. 아니지, 문제 만지고. 요 위에. 여기 뭐 있지 않을까, 이번엔? 응, 뭐 좀 보여줘. 응, 보여줘. 바위산뿐만 아니라 황야가 보인다. 황야는 군대로 가득 채워졌고 산 꼭대기엔 성체가 있다. 무기를 손에 든 것은 고대인이나 야종이나 요정족이다. 이것은 인간이 아직 약했고 수가 적었던 시대의 광경이다. 언덕이 높은 곳에 순백의 갑옷을 입은 왕이 있다. 그는 적진 가운데 군기를 들던 자조차 쓰러졌음에도 아직 혼자 분투하여 싸우는 중이다. 밀밀 밀려드는 적군은 그 한 사람을 아직 잡지 못한다. 예, 뭐 그건 되죠. 뭐 아더왕 그대로 그런 느낌 마저 드는데. 흰 왕이 검으로 베어 쓰러뜨릴 때마다 적병들이 부대 단위로 날아간다. 번기가 그의 팔을 누비며 적진을 태워버린다. 흰 왕의 투구엔 태양과 흡사한 불길이 빛을 발한다. 템빨 죽이네. 하지만 하나의 화살이 그의 투구를 꿰뚫으니 불타는 불꽃을 다섯 개로 박살낸다. 어헝? 장면이 바뀐다. 불길이 타오르는 가마 옆으로 흰 왕이 앉아 거인들과 더불어 금속을 단련한다. 이건데. 그는 타오르는 네 마리의 뱀을 만들고자 각각 하나씩 돌을 입에 물게 하여 장식품의 형태로 띄게 하였다. 이거네. 그리고서 남은 하나의 하얀 돌에 쇠사슬을 매달아 공중으로 내건 뒤 깊은 물속에 가라앉혔다. 물속? 당신의 시점은 물속에 있다. 하얀 돌이 가라앉는 게 보인다. 당신은 거기에 손을 뻗는다. 환영 속에서 하얀 돌을 잡아냈다. 예? 나 지금 돌을 버려야 되는데 독이 되게 늘었네? 월장석의 유눔. 그리고 여기 없네? 이거 끼는 거냐? 이게 키 아이템이 되는 건가 그럼? 이거다. 마력이 너무 떨어지는데. 일단 소비 반감 있으면 됐어. 회피 있고 무시 무사사 몰라. 즉사무시 이런 건가? 아무튼 저기 엔다가 용성 모아가지고 하나로 된 것 마냥 그런 느낌으로다가 저기 그런 식으로다가 거시기 아무튼 된 것 같은데. 이게 키폼이 되었던 것 같네. 나 왜 여기 올 생각을 안 했냐? 응? 망각해 가가지고 한번 봤으면 여기 한번 오지 그랬어. 그냥 내려갈 생각에 정신이 파괴했구만. 응? 성묘갈 생각이 들떠가지고. 제가 또 다시 내려가 봐야 되는데 이번 내려가다 걸리는 거 아닌가? 안 걸리나?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번에 가자 깔끔하게? 여기까지는 잘 봤고. 아, 여기 왜 올 때마다 길이 헷갈려? 내려가고? 아, 한 번에 하자. 오케이. 엔다가는 입 안에 든 채로 온 거 아니지? 잘 챙겨왔지? 여기서 세이브 할까? 아, 세이브 하자. 세이브하고 덮어 씌우고 그리고 회복 마음부터 씌우면 몰라 회복해 정신 차려. 됐지? 됐어. 이대로 간다. 이게 맞을껴? 뭐 걸리냐? 아이고 저기 또 봐야 돼. 근데 그래, 앞에 세이브 했으니까 받아들이자. 한번 얻음 받아들였는데 두 번이 어려워. 아유 조상님 감사합니다. 그래 좋다. 모든 걸 맡겨라. 세계는 그대 것이니. 아이 좋아. 당신을 막아가는 동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수구. 에헤이.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이어지는 거구만. 이어진다가 아니라 패배 엔딩이 결국 이거구만. 출세 엔딩. 패배라고 하지 말자. 출세한 거야 이건. 왕이 됐잖여. 거부도 해봤고 받아들이기도 했으니까 선빵 필승. 어느새 어둠이 바로 다 가까이까지 다가가. 왜 여문포도 저저저저저저저저 멋진 등장.
과연 이걸 끼고 오는 게 맞았을까? 내 수중에 저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까 봤던 대화 내용에서는 물속이 어쩌고 했었는데 왜 계속 물에다 버려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지? 저기 반지의 제왕에서 용암에 버리는 그거랑 계속 머릿속에 박혀있어서 그런 건가? 일단 새 거 갖고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여기서 또 안 되면은 다시 방법 찾아가야지 뭐. 안 되나? 정말 깝깝하구만. 어딜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뭐 있었나? 현실 입구는 타일에 모자이크로 태양 그림의 본도 있었다. 그런데 그는 앞에 한 사람의 그림자가 있었다. 너였지? 좀 가보자. 나 저기 왼쪽 방에 볼 일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 나아간다. 아, 얘 또 나오네. 번거로운 놈. 일단 한번 잡았는데 노래가 안 멈춘다? 일격을 날린 순간 적의 육체는 먼지로 변했다. 하지만 그 옷이 바람을 타고 날아 오르더니 안쪽에서부터 육체가 재생됐다. 리필? 하, 이거 버프 건 거 전부 다 날아가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상당히 번거로운 친구네 이거? 되게 싫다? 저기 그러면은 버프를 걸 게 아니라 최대한 빠르게 패가지고 없애야겠구나. 근데 몇 번을 해야 되지? 한 두세 번? 아, 근데 많은데? 두 번? 아, 얘 징그러운데? 세 번인데? 어, 갈게요 그냥. 아, 저 뭐 이제 방금? 갈게. 아, 갈게. 내가 또 쪽이 나는데요. 이게 어쩜 좋아. 아, 근데 방금 게 마지막이었을 것 같지도 않고. 아, 몰라. 갈래. 아, 이러지 마. 어디 딴 데 가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좋을 것 같은데. 아따, 무서운 동네야, 정말. 이 친구들한테 한번 다시 말 걸어볼까? 뭐 있나? 아니면 물속이라 했는데 물 여기 아니야? 막? 저수지가 눈앞에 펼쳐있다. 수면까지 다가갔다. 이게 다야? 아이템을 여기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아, 저 뱃사공을 잡아야 되는 건가? 이런 거 없잖아. 아니, 너희들 말고. 잠깐 불 좀 밝혀보자. 저기 위쪽에서 쬐깐한 벽 같은 거에서도 저기 불 밝힌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뭐 봤었잖아. 여기도 뭐 어두워서 안 보인다 이런 느낌 아닐란가? 밝아진 건 맞아 근데 이거? 계단이 어쩌고 대공동이 어쩌고 내벽이 어쩌고. 어, 없나베? 그럼 여기, 여긴 뭐 없나? 어, 여기는 뭐 없었지. 대문이 어쩌고 했고. 뭔가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여기 뭐 따? 깔때기 모양의 구멍 바닥을 향해 계단에 내려갔다. 바닥은 하얗고 빛나는 것으로 덮여있다. 그건 은빛으로 얼어붙은 셈이었다. 단순 얼음이 아니라 표면의 거울처럼. 이건 저번 그대로인데. 여러가지 모습. 뭐야. 아, 이게 키였어. 맞네. 위에서 문 딸 때도 저거 돌덩이로 다 따고왔지. 월장색의 유눈이 진동을 시작했다. 또 열쇠 따? 월장색 유눈이 얼음 거울과 공명하며 높은 소리로 울리기 시작했다. 공명은 순식간에 격렬해졌다. 오호! 얼음 거울은 두둥강으로 산산조각났다. 맑고 산뜻한 공기가 쏟아지면서 주위에 도끼를 흩뜨려 놓는다. 오, 맵이 다 이어지네. 깨진 얼음 밑에서 나타난 건 깊고 청정한 샘이었다. 대지 바닥 속 깊이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진 수직 구멍이 이어진다. 응? 샘이 다가선 순간 지금까지 머릿속에 끼었던 안개가 거치는 느낌이 들었다. 정신이 퍼쩍 드나?
그러자 비로소 지금까지 사고가 둔화되고 있음을 깨달았다. 당신의 손 안에서 비치의 시르아, 송류석의 나르사, 호박의 에르야, 청금석의 휘어, 네 가지 비석이 조용히 떨린다. 그래, 이것들이 날 얽매고 있었어. 물을 마신다는 뭐야? 회복을 시켜주나? 아주 시원하고 맛있는 물이었다. 맛에는 이상한 깊이가 있다. 그렇지만 특별한 효과 없는 듯하다. 아이, 목 축였으면 됐어. 엿다 버리는 거구만. 정말 이 비석을 버리고 싶은 걸까? 이들 비석은 소비되는 정신력을 반감시켜주고 다양한 공격에 대응하여 내성과 능력 상승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 버려. 14일 버려도 괜찮은 게 아니다. 버려야 돼. 왜 이렇게 뜯어 말리는 거야? 이 비석에는 소유자에게 왕의 권위를 주는 힘이 있다. 나중에 되면 이 네 가지 비석이 또다시 필요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한다. 그래, 저기 다림이 반지에 취했던 그런 느낌 마냥 그런구만. 하, 당신은 머리가 이상해졌다. 정상이 아니다. 아무도 이 장소 탓에 판단력이 묻어져 있는 것 같다. 비석을 버리시는 머리를 식히고서 다시 천천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버려! 그만해 바보. 이 아름다운 비석만 있으면 다른 이들에게 자랑할 수 있어. 감춰진 힘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누구도 너한테 거역할 수 없게 된단 말이야. 스미곡이 되고 있는데. 골룸. 버려. 누구세요? 지금까지 머릿속에서 속삭이던 누군가의 절규가 울려 퍼지는 곳에 개의치 않고 네 개의 비석을 셈에 던져버렸다. 빠이빠이. 휴. 하나. 버리고. 그래 버려. 저기 분수대의 동전 던지는 느낌으로 산뜻하게. 네 개의 비석을 전부 던진 순간 샘은 하얗게 빛났다. 응? 그때 수면에서 여자의 팔이 스르르 뻗어나와 허공을 향한 게 보였다. 흰 뱀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휘감았고 손에는 네 개의 비석이 쥐어져 있었다. 아, 반품 안 되는데요? 하나가 다섯이 되고 다섯이 넷과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가 남게 된다. 그냥 합쳐졌어요 해. 말 왜 이렇게 길어. 과거의 계약은 씻어졌다. 절망에 사로잡혔을 때를 생각해내라. 유일하게 수중에 남아있던 월장석의 유눈이 진정한 빛을 되찾았다. 에헤이, 이태리오의 조각. 아하, 이 아이템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주인공이 특별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정신을 차린 뒤 샘은 다시 어두워졌고 여자의 팔은 사라진 뒤였다. 망각기에서 봤던 그 여자분인가? 경험치 개꿀. 그래, 이걸 찾고 있었어. 그럼 맵도 넓어져가지고 좋네. 이제 어디 싸돌아댕기다가 한 대 맞을 일은 없겠구만. 이러면 묘 순례 돌기도 좋긴 하겠는데 지금은 여길 돌 생각이 별로 없다. 복사로 가야지. 스킬은 뭐 배운 거야 근데? 아니, 난 뭐 배웠는지 이거 한눈에 안 들어와가지고. 원 뭐 배웠니 너? 진짜 모르겠는데. 이거구나. 죽음 특수를 포함한 전 상태 이상 치료. 오, 죽음부터 살리는 거요? 이게 지금 치유 효과도 있는 건가? 아, 그건 아니구나. 그리고 장비가 지금 빠져있는 건 아니구나. 계약의 증거, 뇌성암, 소비 절감에다가 무시사가 뭐야? 몰라, 쩔어. 오케이? 자, 이러고 다시 복사로 가면 되겠지? 어우, 여기도 다 이어져 있는 거구나. 와, 어마무시하게 넓구만 진짜. 이렇게 보니까 좀 무섭다. 가운데 제일 크게 방 잡은 거 봐. 자, 가자. 길어. 날 응매던 거는 내다 버리고 왔다. 근데 엔더 치료를 안 하고 들어왔구나. 세상에. 일단 방어 둘러. 방어를 둘르면은 덜 아프니까. 스킬 너무 많다. 결계 구성하고 엔더로 속도를 올려주고 가속하고 내일 땡땡이 치고. 야이! 쉣!
아, 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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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저기 스킬 새로 배운 거 한번 보자. 이때리 여주가 전체 와가지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지. 그 넬로 땡땡이 칠 수가 없는데 엔다도 같이 쳐야 되는데. 옷 뺏기자 그럼. 갑옷 분리. 마력? 그러지 말아야. 엔다 뻘떡? 아, 이걸 피하네. 아, 딱 불피 회복이야? 좋네. 그럼 다시 한번 다시 별개 쳐서 엔더도 방어를 올려주고 가속을 한 번 더 걸고 넬로 땡땡이를 한 번 더 치고 땡땡이만 쳐야 될 것 같아 이러다가. 아따 아프고 넬 너무 세게 맞고. 오케이 어흥 잠깐만. 근데 넬 체력이 원래 저렇게 높았었나? 모르겠네. 어디 보자. 아니야. 역장 써야지. 그리고 엔더로 뭐 할까? 이걸 먹힐 것 같진 않고 산성도 안 먹힐 것 같아. 별로야. 느낌이 안 좋아. 그냥 격투나 쳐. 그리고 넬로 땡땡이 한 번 더. 오케이. 으흠. 회복 잘 들어오고. 너무 아프고 되게 속도가 빨라가지고 회복이 괜히 무용지물 되는 기분이냐. 치우술 한 번 쓸까? 쓰고. 염 저거 되게 신경 쓰이네. 계속 격투. 넬로 까보 뺏기기. 뚝배기? 공방감 상처 회복하고. 어따 잘 피했다 이거. 오케이. 데미지 잘 들어가는데 좋다. 이대로만 가자. 쉽게 이길 것 같다. 잠깐만 이러면은 병 한번 치료하고 엔더로 브레스도 한번 써볼까? 아 근데 얘가 과연 1페이지로 끝날까? 아 근데 시작 전에 구속하는 게 있었으니까 아이템 돌덩이들 가지고 나를 구속했던 게 있었으니까 1페이지로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브레스 한번 써봐. 2페이지 있는 애들이 여태 없었잖아. 아 근데 또 이게 막보일 경우에는 또 있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네. 이게 과연 진짜 막보일까? 흑막이지 않을까? 모르겠다. 난타? 그냥 때겨서 기절. 뻥이요. 잠깐 염은 딴 거 있나? 아 주문 왜 이렇게 잘 외우냐. 아따 세다. 500이나 들어가? 아 좋아. 잠깐 제가 뭐 주문 같은 걸 외우고 그러면은 그런 건 없나? 센 기술 쓰기 전에 준비하는 단계다 이런 거. 그럼 나 저기 이런 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뭐 어딨냐 이거 결계 이런 거. 일단 영창 한번 하고. 아니면 내가 저기 글 나오는 걸 못 봤었나 그런 건 없나? 격투? 딴 것도 브레스 한번 써볼까? 뇌격 뭐가 쎄니? 지금 빛의 브레스가 생각보다 별로였는데 효율이 굉장히 별로였어. 불이 났겠지 그래도? 정렬 한번 해보고 넬은 나한테 한 번 더. 어 나쁘지 않아. 어 마력 많이 오르고. 격이요? 왜 네가 그런 걸 쓰냐? 어 잘한다. 이걸 또 한번 회복을. 어 이태길로도 안 되니? 되는 게 없네? 아이템 한번 써야겠구만 이러면. 만능력이면 되나? 특수 뭐 모르겠다. 오케이. 우리 애들이. 어이 미쳤는데 잘하는데. 좀 잠깐 미친 상태로 둘까 그럼? 나만 안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엔더 살리자, 엔더 살리자, 엔더 살리자. 역장 써 그냥. 쭉쭉 회복하고. 호호. 오케이 제정신 돌아오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저 탄을 지워야 되는데 이때 길 안 봤어. 난타 이제 안 되냐? 아, 한번 되지. 엔더 탈출 잘하네. 쓸데없는 짓 한번 했고 주문 잘 외우네 또. 으이, 아 허접. 내리 다 했는데. 내리 마법만 못 쓰지 세상 한번 구한 것 같은데. 짐이 내린 운명에서 벗어나려는 것인가? 허나 이 페이지인가? 짐이 준비한 방법은 하나만이 아니리라. 영광의 도시에 와도 좋다.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갖고 그대를 굴복시켜 그 육체를 빼앗겠노라. 아, 본체가 있었어요? 어둠이 멀리 떠나갈 낌새가 느껴진다. 멀리. 지상으로. 지상으로? 시조제 전이. 징표. 시조제 전이가 뭐요? 경험치. 랩법. 오일리네. 아무튼 오일리네. 나가면 돼요? 외모 없어? 잠깐 어둠 속이 어쩌고 하는데 기다려봐. 여기 불 켜면 뭐 좀 보이나 그럼? 밝아져라. 아니 너 말고 멍멍이가 기다리고 있었네. 괜히 했구만. 갈게요. 지상으로 가면 돼 그냥? 쑥? 아무것도. 이건 뭐가 내기냐? 마을로 돌아오니 하루가 저물어가는 하늘은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뭔가가 구름 사이에서 춤추는 내길와 땅바닥으로 떨어지더니 사라졌다. 눈처럼 보였다. 하지만 달랐다. 그건 옅은 보랏빛으로 빛나는 모래알이다. 황사? 어딘가에서 신기한 노래소리가 들렸다. 아이들이 합창한 듯한 소리가 남쪽 하늘에서 들린다. 예? 무서운데 그런 거? 선착장 가면 되는 거야? 어! 수면 위에 구름이 들려오니 석양에 의해 부자연스러운 붉은색으로 염색된다. 하늘에 뭐 빼는데요? 상공에 불어대는 바람이 구름을 비켜가게 하니 뒤에 있는 걸 드러내게끔 한다. 뭐 반전됐는데? 멋지다이? 구름 사이로 도시가 떠있었다. 하늘에서 땅을 향해 서있는 첨탑. 공중을 떠다니는 고대 신전. 햇빛 속에 떠올라있는 건조물 군.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아름다운 노래소리. 신기루인가? 아니면 실체인가? 보랏빛 모래알이 쏟아지는 가운데. 잠깐 요게 아유 옛날 그 마을인가 이거? 아유 모르겠다. 저 꽃갈콤만 봐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뒤집어져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다. 고대 도시는 공중에 떠오른 상태다. 어떤 이들은 세계의 종말을 예감하고 두려워했다. 또 어떤 이들은 빛나는 미래의 징조라 믿었다. 너무 극과 극 아니야? 보랏빛 수정 속에 갇혀 과거의 제국을 꿈꾸는 자들도 있었다. 그리고 예외 없이 모두가 아르키아의 제레를 믿었다. 믿음으로 하여금 하늘의 수도는 윤곽을 확실케 한다. 우리 친구도 근데 다 여기 나와 있었구나. 하지만 시선을 내려보니 하늘의 도시를 보러 온 사람들 사이에 섞인 당신의 동료들의 모습 또한 보였다. 다 오진 않은데 몇은 안 보인다. 그들은 그 공중도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도전하기 위해 모여든 것이다. 내가 안 될까 하면 그만인데? 아, 여기서 바로 짜서 가는 거야? 4인 파티? 오, 드디어 풀 파티? 파티를 처음부터 다시 선택하고 싶을 땐 우측 하단에 있는 동료회산. 진짜 클라이막스에 다가온 것 같은 느낌이 확확 드네. 오.